속에 영원히 자리할 웹소설 1세대들의 추억. 로맨틱 판타지 뮤지컬 내 남자친구에게입니다. 됐어. 네가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말든 죽을 먹든 말든 다 네 맘대로 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고등학생 커플 강순과 은형. 평범한 여고생인 강순은 온갖 사고만 치고 다니는 은형이 창피하기만 한데요. 여기 같은 반 친구 박승현이야. 승현아, 여기는 너와 은형. 뭐야, 나 강순이 남자친구 되게 티크고 잘생겼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뭐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귀엽게 하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같은 반 친구 승현이 다가옵니다. 은형에게 권태를 느끼던 강순은 자연스레 그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죠.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웹소설 1세대 귀연이의 동명소설을 무대로 옮긴 이 작품은 무엇보다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새롭게 도전하며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급기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갈등하는 강순. 아, 지금까지 누구랑 뭐 했냐고. 승현이 만났어. 왜? 결국 그녀는 은형과 크게 다툰 후 원하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은영 환자를 살 수 있는 기약이 정해진 시한 중이세요. 하지만 홀가분한 기분도 잠시 강순에게 가혹한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2030 세대들의 추억을 소환시킬 단 하나의 뮤지컬. 공연은 오는 일요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 음향으로 감상하는 우리 음악. 예술 그리고 예술, 넘나듦의 시공간, 국립국악원 금요공감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연주자들의 파격적인 실험 무대가 열립니다. 그동안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던 날것 그대로의 음악. 어렵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소리는 현대적 감성과 어우러져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냅니다. 이달에는 전통악기의 새로운 해석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을밤에 즐기는 감미로운 선율의 향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 8시 국립국악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